여기는 인천 중구 월미도인데요. 2018년 65만 명이 찾았는데 현재 1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국에서 단일 관광지로는 최대의 감소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도 젊은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때 디스코 팡팡과 놀이시설로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았던 곳이죠. 젊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회를 먹으러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방 소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 소멸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죠. 개인이 개발한 관광지의 경우 방문객 감소로 관리비 충당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소득 없는 관리 예산의 계속적인 투여로 재정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국인은 찾지 않고 다문화 노동자들만 주로 방문하는 곳도 많아요. 주민과 내국인 방문도 없고 마을과 성채만 외롭게 남은 스페인 관광지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관광지든 단순 유원지에서 벗어나 젊은 층이 찾아야만 생존할 수 있죠. 그러려면 젊은 층이 좋아하는 감성 카페나 포토존과 현대적인 볼거리가 있어야 하겠죠. 참으로 어려운 극강의 시련이 사회 전 분야에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의 정부로는 어렵죠. 노인들과 뽕짝이 나무하고 횟집만 즐비한 섬에 젊은이들이 오겠어요? SNS에 올릴 예쁜 사진거리가 있어야 찾아오죠. 결국 젊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릴 수 있죠. 투표 꼭 하고 잘합시다.